안녕하세요. 매트랩 애니메이션 그래프 여덟 번째 라인 그래프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원 그래프와 2차원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1차원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변할 때 또는 2차원 그래프에서 이 첫 번째 A라는 텀이 변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 이어서 이제 점들 움직이기에서 보았던 이 행렬을 가지고 똑같이 라인 그래프에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 격자 모양이 있을 때 이 행렬이 격자 모양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이것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트랩에서 스크립트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스크립트 underscore 1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시작하는 clear all, close all, CLC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요. 우선은 라인 그래프 하나, 1차원 방정식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1차원 방정식에는 슬롭, 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슬롭은 그냥 처음에는 0.5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셉트라고 한 다음에 인터셉트를 지금은 그냥 한번 1로 놔볼게요. 그 다음에 X를 지정을 해줄게요. X를 마이너스 5부터 0.1씩 증가해서 5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1차원 방정식이니까요. 슬롭 곱하기 X 더하기 인터셉트가 이제 1차 방정식 그래프가 되겠죠. X축과 Y축의 데이터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피규어 핸들을 하나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제 엑시스 핸들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에다가 좌표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 핸들을 하나 만들면서 플랫을 할게요. 그리고 이 좌표축에다가 지금 HA 좌표축에다가 X 데이터, Y 데이터를 넣어갖고 플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볼게요, 먼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돌리겠습니다. 창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요, 좌표축을 만들고 좌표축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플랫을 여기다가 해보았습니다. X, Y축에 이름도 한번 넣어볼까요? X라벨이라고 한 다음에 좌표축에다가 이제 X라고 하고요. Y라벨은 이 또 제가 원하는 좌표축에다가 Y축에다가 Y라고 한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도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서 좌표축에다가 제가 원하는 거를 이제 ON을 시켜줄게요. 이 Y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지금 4까지 가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가게 고정을 우선 하겠습니다. Y림이라고 한 다음에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가게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을 돌려주세요. 자,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1차원 지금 그래프가 들어간 게 보이죠. 모션을 구현하기 전에 우선은 이 인터셉트를 지금 1로 놨었는데 이거를 0으로 한번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Y를 업데이트를 할게요. 인터셉트를 0이라고 바꾼 다음에요. 이만큼만 다시 지금 돌려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Y를 제가 지금 다시 1차 방정식을 구한 거죠. Y를 다시 구했으니까 이거를 뭐 다시 돌려도 되는데 제가 쓸 방법은 세트를 이용해 갖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플랫의 핸들을 가지고 Y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Y라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래프가 지금 Y 인터셉트가 1이었으니까 이게 슬롭은 가만히 밑으로 내려와 갖고 Y 인터셉트가 0이 되겠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펄읍을 사용해 갖고 제가 슬롭이 변하는 거를 구현을 할 거니까요. 우선 처음에는 슬롭 렌즈라고 해갖고 슬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정해 줄게요. 저는 슬롭을 마이너스 5부터 변하게 해갖고 0.25씩 변하게 해서 5까지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펄읍을 쓸 건데요. 펄하고 시작한 다음에요. 엔드라고 여기서 끝내줄 건데요. 자, 그리고 iSlope이라는 거를 하나 변수를 만들어서 iSlope은 1부터 시작을 해갖고 length, slope, range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slope을 간단하게 해갖고 그 공식에서 m이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m이라고 한 다음에 이 m을 어디서 받아올 거냐면요, slope, range에서 받아오는데 iSlope을 사용해갖고 하나하나씩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lope을 받아왔으니까 그래프를 다시 찾아야겠죠. 어떻게 다시 찾냐면은 y, m 곱하기 x는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인터셉트도 위에서 그대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시 업데이트 해갖고 여기서 세트를 해갖고
그래프를 루피 돌아갈 때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즈를 사용해갖고 그래프가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 부분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가 지금 자, X축을 고정을 안 시켜줬어갖고 그래프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X축이 변화가 됐는데 이거를 고정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세트 A, HA 그 다음에 XLIM이라고 한 다음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먼저 돌린 다음에요. 자, 그럼 이제 X축이 지금 고정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펄업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습으로 됐다가 끝날 때는 이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를 하나 만들게요. 레전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 현재 그래프 상태에 슬롭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레전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레전드를 처음에 만들려면요, 우선은 레전드라는 함수를 써서요, 제가 원하는 좌표 축에다가 레전드 이름을 집어넣을 건데 스트링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슬롭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um2string이라고 해갖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슬롭을 정했을 때 이 변수 슬롭을 썼으니까 이거를 여기서는 써서 슬롭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닫고 레전드를 만들게요. 레전드를 만드는 동시에 레전드 핸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레전드가 들어갔고 슬롭은 0.5와 같습니다라고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거 이 핸들을 가지고 이제 이 지금 룹 안에서 이 핸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레전드 핸들을 가지고 세트를 또 써서요, HL 핸들을 가지고 이 핸들의 속성들이 있는데 한번 속성들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오픈을 하면은요, 여기서 핸들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스트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트링을 확인해 보면은요, 이 지금 매트릭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금 핸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잠깐 캔슬을 해보고 이것도 지금 닫고요. 여기서 스트링이라는 속성을 저는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위에다가 스트링을 하나 만들까요? 그게 좀 간편하겠네요. 스트링이라고 한 다음에 슬롭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num2String이라고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슬롭을 제가 여기서 이 룹 안에서 만들었던 변수는 m이니까 이걸 m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써줄게요. 그럼 지금 이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레전드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래프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슬롭이 현재 갖고 있는 슬롭의 값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이 소수점이 유지가 안 돼갖고 이렇게 슬롭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저는 소수점을 딱 두 개만 들어가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 num-string을 쓸 때 이 두 번째 변수에다가 제가 그 포맷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0.2f라고 이런 식으로 그 형식을 그 포맷을 정해 주겠습니다. 0 공간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알려주는 거고 점 한 다음에 이거는요 소수점이 두 개가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소수점이 두 개가 유지가 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니까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슬롭이 바뀔 때마다 이 1차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그래프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는 한 걸음 더 들어갔고 슬롭이 아니고 인터셉트가 Y축의 그 인터셉트가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를 카피를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페이스트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션 Y 인터셉트라고 한번 해본 다음에요, 슬롭 레인지가 아니고 여기서 인터 레인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고 인터 레인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 레인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I 슬롭 뭐 가만히 냅둬도 되지만은 그냥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I 인터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바꿔줄게요. 이 부분도 I 인터이라고 바꿔주고요.
여기서 그냥 인터뷰라고 한번 할게요. 이 인터셉트를 받아와서 여기서 1차 방정식 함수에다가 바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셉트를 업데이트 할 때는 한번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0.5씩 업데이트를 시키고 5까지 한번 가게 해볼게요. 그리고 슬롭은 그냥 가만히 놔둘 건데요. 슬롭은 여기서 m 한 다음에 슬롭은 2로 한번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 m이 2가 되니까 슬롭은 그냥 고정이 된 상태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기 전에 업데이트를 제가 또 깜빡했네요. 여기를 슬롭이 아니고 이제 인터셉트가 돼야 되죠. 인터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m이 아니고 인터이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만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밑에서 시작해갖고 y 인터셉트가 변할 때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 인터셉트가 변함에 따라 1차 이 기울기는 유지가 되는데 그래프가 위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 레인지를 만약에 제가 5부터 시작을 해갖고 0.5씩 줄어들게 해서 마이너스 5까지 한번 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작은 여기서 하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 이런 식으로 y 인터셉트가 내려감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움직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차 방정식 말고 2차 방정식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스크립트에서 우선 이 부분만 지금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크립트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를 해주신 다음에 스크립트 저는 2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알아볼 거니까 우선 슬롭이랑 인터셉트라는 변수는 없애준 다음에요. 2차 방정식에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저는 A, B, C 중에서 B랑 C는 그냥 0으로 한번 놓은 다음에요. A만 변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0.1로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는 지금 그대로 놓고요. 이제 Y를 2차 방정식을 정의를 할게요. A 곱하기 X, 이제 X가 벡터기 때문에 점을 찍고 제곱승을 해주고요. 그리고 B 곱하기 X,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만큼을 다시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지금 창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지금 커브 모양으로 지금 들어갔죠. 이게 2차 방정식의 모양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슬롭 레인지가 아니고 A 레인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크립트에서는 지금 A 레인지가 지금 세 곳밖에 없으니까 그냥 Shift Enter를 눌러서 한꺼번에 간편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안전하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웬만하면은 에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2차 방정식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X 점 제곱승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스트링에서는 여기선 슬롭이 아니고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A라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A라는 값이 바뀔 때이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안 돌아, 아무 변화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실수를 했던 게 여기서 M이 아무 데도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A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안 바꿨네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A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 A라는 값이 바뀔 때 어떻게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는지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이제 그 라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떤 라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요. 좌표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격자 모양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저는 스크립트 3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선 격자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 거니까 저는요, 격자를 우선 X는 메쉬 그리드를 쓸 건데요. 그 전에 X 먼저 만들게요. X를 마이너스 5부터 1씩 증가해서 5까지 가게 하고 Y는 마이너스 5부터 1씩 증가해서 5까지 가게 하겠습니다. X와 Y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해서 length를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numY라고 한 다음에 length를 이용해서 Y가 이 변수들은 나중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찾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격자 모양의 그 그래프를 만들 건데 제가 메쉬 그리드를 사용해 갖고 mx, my라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받을 건데요. 그 다음에 메쉬 그리드 x, y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돌려주시고요. 이제 핸들 쓰기 전에 제가 한번 플롯을 해갖고 mx 한 다음에 my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을 한번 찍어갖고 우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요. 줌 아웃을 살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살짝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좀 크게 만들면요. 지금 그래프가 지금 줌 아웃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색깔 패턴을 한번 봐보세요. 색깔 패턴이 이 색깔이 지금 똑같은 색이 하나 들어가고 색깔 패턴이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마커 사이즈를 이용해갖고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갖고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마커 사이즈를 20으로 한번 해볼까요? 40은 좀클것 같고 다시 한번 플롯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있고 이거를 보기 전에 mx와 my를 먼저 켜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준비를 해놓을게요. 플롯을 이렇게 앞으로 불러올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해놓고요. 행렬, 이거는 지금 mx는 지금 제가 플롯을 할때 x 데이터로 들어갔고 my는 y 데이터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 줄은 똑같은 색깔이 들어갔죠? 이 줄도 똑같은 색깔이 들어갔고요. 이 줄도 똑같은 색깔이 들어갔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색깔이 얘한 줄, 얘한줄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매트랩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에서 지금 mx랑 my가 있잖아요. 지금 mx는 마이너스 5니까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5죠? 여기 있는 점들이죠, 지금. my는요, 당연히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이 데이터죠. 이 선이 지금 이첫 번째 줄, 그리고 mx에서는 이 줄의 데이터들인데 이게 지금 하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매트랩이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지금 똑같은 색깔로 하나 나왔고, 다음 선은 또 다른 색깔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핸들을 하나 봤잖아요. 핸들을 하나 P, HP라고 한 다음에 핸들을 하나 받으면은요, 그래프가 열한 개가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합니다. 보면은 지금 11개의 지금 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11 곱하기 1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선을 찍을 거예요. 근데 선을 찍을 때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이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금 선이 1개, 2개, 3개, 11개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격자를 제가 이용해 갖고 봐보세요. 여기 x 데이터에다가 my를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mx 한 다음에 여기는 m 두 번째는 mx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먼저 고정을 여기다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두 개의 행렬을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한 이유는 가로줄을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로줄이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몇 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총 22개가 들어갔죠. 왜냐면은 세로 줄로 11개, 가로 줄로 11개 들어갔으니까요. 여기서 핸들을 보면은요, 22개가 지금 들어간 게 보이죠. 이 핸들을 가지고 이제 이 격자를 한번 움직여 볼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변수를 여기서 하나 만들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그리드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mx, my를 행렬을 지금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y라는 변수도 만들어서 my, mx를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드 X, 그 다음에 그리드 Y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변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또 이거를 지금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는 없겠죠, 아무것도. 좀더 이제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 건데 이 그래프로 움직임을 줄 건데 저는
움직임을 줄때 원래 있던 그래프를 그냥 보이고 싶어서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해갖고 백그라운드 그래프를 하나 미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한 다음에 HP라고 하지 않고 H, 뭐 BG라고 하면 백그라운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H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 BG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할 때 이번에는 마크 사이즈 이게 지금 필요가 없고 녹색으로 녹색 선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녹색 선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홀드를 써서요. 우선은 이 지금 좌표 축을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릴게요. 이번에는 HP라고 한 다음에요. 똑같은 지금 데이터를 쓰기는 할 거예요. 그리드 X, 그리드 Y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집어넣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빨간색이 들어간 선을 이 HP 핸들을 이용해갖고 움직임을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녹색 백그라운드는 그냥 계속 보이니까 이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녹색과 빨간색이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이죠. 그리고 나서 홀드해서 이제 오프를 해줄 건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이 축들의 핸들을 미리 안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다시 만들고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겨 핸들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핸들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지금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깨끗하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우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들어간 거를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모션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어떤 모션을 할 거냐면요. 층 밀림 현상 슈어 모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세 점 움직이는 거랑 많은 점 움직이는 거에서 봤었던 행렬을 이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행렬을 이용할 때 우선은 벡터가 세로 줄로 들어간 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V스타트를 해갖고 이번에는요. 그리드 X가 지금 들어갑니다. 모든 그리드 지금 X를 이런 식으로 콜론을 써주면요. 이 지금 행렬이 세로 벡터로 다 정렬이 돼갖고 여기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먼저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V스타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로 줄로 다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V-Start 한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요, 모든 가로줄, 그 두 번째 세로줄에다가 그리드 Y 해갖고,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세로줄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돌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V-Start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지금 들어간 거죠. 두 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저장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줄,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에다가는 Y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세로 줄은 X 데이터, X 점이 다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Y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 V 스타트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V 스타트를 이 행렬 곱셈을 써주기 위해서는요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V 스타트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V 스타트라고 해갖고 이거를 지금 행렬이죠. 엄연히 말하면 그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행렬 연산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거를 돌리면은요 지금 트랜스포즈라고 이제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를 돌리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두 줄이 들어간, 가로 줄이 두 개가 들어간 지금 V스타트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스타트를 준비해놓고, 이제 그 층 밀림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거를 DR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부터 시작하고 0%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층밀림이 없는 거에서 0.01, 그러니까 1%씩 층밀림이 일어나서 0.2까지, 그러니까 20%까지 움직이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펄읍을 써갖고요. 처음에는 i라고 시작해서요. 1부터 length, d, r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end를 해준 다음에요. 우선은 층밀림이 현상이 일어날 때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야 되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X축으로 층밀림이 만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D, R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한번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단계는 지금 이 행렬을 가지고 V스타트와 곱셈을 해주면 지금 행렬 곱셈을 이용해갖고 모든 데이터를 지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VNew라는 걸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만 먼저 돌려서 그 다음에 이만큼 돌려주시고요. 지금 DR을 안 만들었는데 DR을 우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 아래 이 i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행렬을 지금 만들어 주세요. 지금 i를 1로 지금 정해 놓고 우선 행렬을 한번 만든 다음에 vnew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요. 이제 vnew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두 줄이 들어간 건데 이두 줄이 움직임이 일어난 지금 격자의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래프를 업데이트를 해주려면은 제가 가져온 거는 원래 여기서 보면요. 그리드 X, 그리드 Y. 이거를 가지고 와갖고 지금 이렇게 V, 그리드 X, 그리드 Y를 가지고 와서 지금 V 스타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V New는 새롭게 만든 벡터는 이 그리드 X, 그리드 Y와 지금 똑같은 형식, 똑같은 포맷을 가진 행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그리드 X, New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eshape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 부분은 우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vnew에 첫 번째 줄에 모든 세로 줄이니까 지금 x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요. 어떤 벡터 사이즈로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number x라는 거랑 num y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를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2를 곱해줘야지 사이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닫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그리드 X, U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 그리드 Y, U를 한 다음에 똑같이 리쉐입을 해줘갖고 이번에는 VNew인데 두 번째 줄에 모든 세로 줄, 이제 Y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Num X, 그 다음에 Num Y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서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난 행렬들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요. 자, 이 부분만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i는 지금 1로 지금 계속 고정이 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누르면은 그리드 x, new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행렬이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드 x, new라는 지금 행렬이 들어갔고, 자, 이제 이 행렬 그리드 x, new와 그리드 y, new를 지금 만들었는데, 자, 이제 세트를 사용해 갖고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지금 행렬을 셀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셀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그래프가 지금 가로로 지금 11개, 세로로 11개가 들어가니까 그래프가 지금 22개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한마디로 셀로, 22개의 셀로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어요.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 선이 왜 22개가 들어갔는지를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셀이라고 생각해갖고 CX 한번 U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트릭스를 to 셀이다. 행렬을 셀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 행렬을 제가 그리드 x new라는 이 행렬을 지금 셀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우선 가로줄에 있는 거는 num x 모든 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인풋에 ones라는 함수를 써서 num y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세마이콜론으로 좀 닫아주겠습니다. 좀 크게 해줄게요, 우선은. 자, 지금 이 매트릭스를 지금 셀로 바꾸는데, 이런 식의 사이즈를 지금 갖게 바꾸는데, 이걸 우선 돌려볼게요. 돌리고 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XU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22개의 지금 셀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들어간 건데, 이첫 번째 셀은요, 지금 첫 번째 줄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셀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갖고 이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시간이 되실 때이 함수가 어떤 역할로 이 지금 행렬을 셀로 바꿔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CYU라고 한 다음에요. 매트릭스를 셀로 또 바꿔주는 거죠. 그리드 YNew. YNew 한 다음에 또이 부분은 지금 다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준비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 함수를 써갔고요. 이 지금 plot handle에 제가 이제 그래프가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두점 업데이트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다뤘었는데요. 그래프가 하나 이상이라는 걸 알려주려면요. 이렇게 셀로 시작을 해갔고요. 여기다가 x 데이터는 셀로 온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CX
new라고 해주는데요. 여기서 들어갈 때 cx new요. 지금 이게 가로 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로로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세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트랩이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여기서 y 데이터 이제 셀로 지금 들어온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셀로 들어올 때 cy new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세로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바꿔서 해줘야 돼요. 트랜스포스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간단하게 따옴표 하나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거를 돌리면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지금은 i가 1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지금 i를 lengthD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i는 lengthDR이다. i가 21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값을 여기서 지금 가져와서 이 행렬 움직임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 지금 찾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빨간색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20%가 지금 층 기울기가 20% X쪽으로 20% 움직인 게 보이죠. 여기서 보면 원래 있던 위치는 5였잖아요. 근데 5에서 20%는 1이니까 지금 1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5에서 지금 6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놓고요. 지금 이만큼만 다시 한번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이 룹을 다시 돌릴 때 이제 포즈를 써줘서 천천히 돌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다 가서 이만큼을 지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층 기울기가 X축으로 일어난 게 지금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X축과 Y축을 제가 좀 더 고정을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세트를 써갖고요. X축은 8부터,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가게 한 다음에 세트에서 또 Y축도 8까지 한번 가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정을 먼저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X축으로 지금 층 기울기를 해봤고요. 여기서 만약에 50%까지 움직임을 주고 싶다면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50%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지금 5에서 7.5까지 지금 움직였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X축 방향이 아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쪽에다가 놓고 X축 방향을 0으로 하면은요,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Y축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주면은요, 이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지금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 여기서 X축과 Y축을 둘 다 지금 층 기울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요, 둘 다 두 방향으로 다 지금 층 기울기가 일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층 기울기가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제 사인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